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요즘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상담이 오고 또 폐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올해가 그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 사주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크게 말아먹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겁이 좀 난다. 그러나 지금 운의 흐름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괜찮은가? 남자분께서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가 과연 사업의 운이 들어와 있나? 사주 명리학에서는 과연 이 사주를 이 운에서 권유해도 좋은지 아니면 안 된다. 막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경신. 경신입니다. 경신. 개미. 그 다음에 이모. 이모. 개묘입니다. 이게. 제가 하도 글씨를 갈겼습니다 해서 여하튼 오늘부터 좀 정자체로 좀 제가 쓰겠습니다. 이 남명입니다. 남자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잔다. 그러면 대운을 봐야겠죠. 대운은 경, 갑신 이렇게 나오겠죠.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44세입니다. 44세, 경신 44세. 42세? 42세? 82년생이죠. 82년생. 자, 그럼 여기 대운은 10대운, 20대운, 30, 40. 지금 40, 50 있습니다. 50. 이 정해 대운에 이 사주가 들어와 있는데, 정해 대운에 들어와 있다. 이 사주가 들어와 있는데, 과연 장사, 운의 흐름이 재물운이 있느냐? 자영업을 해도 괜찮냐? 이걸 함께 여러분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정해 대운이 들어왔다. 정해. 지금 42세입니다. 42세. 44세. 44세. 1980년생이니까요. 80년생. 44세. 정해 대운. 자, 그러면 일간을 먼저 한번 보자. 일간이 인수를 갖고 태어났다. 인수. 자, 인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인수. 인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먼저 일간을 장악하라 합니다. 장악. 일간이 인수,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됐죠. 수, 물에 해당이 됩니다. 저수지에 또 해당이 될수 있어요. 이 인수를, 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물의 목적은 뭐냐면, 만물을 키우는 것에 있다. 이걸 얘기하시죠. 만물을 키우고자 한다. 그러면 사주 원구에서 오행상 갑목과 을목이 있냐 이렇게 봐야겠죠. 이게 만물이잖아요. 목적물이죠. 수생목해서 목을 키워준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임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사주 원구에 오행상 목이 있냐 이걸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개묘 목에 기운이 있네요. 태어난 시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수생목 이렇게 하겠지요. 수생목. 자, 목이 있다. 근데 이 인수는 갑목과 을목인데, 갑목을 좋아하냐, 을목을 좋아하냐면, 을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갑목을 좋아한다. 왜? 양간이니까. 양은 양끼리 움직인다 해서 얘를 갑목을 좋아하고, 을목은 임수가 을목에게 힘을 실어줘도 을목은 겁을 먹는다. 이걸 이야기해줬죠. 왜? 이 을목은 화초인데, 임수가 들어오면 위협을 느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이 범람해서 자기가 잠길까봐 얘가 겁을 먹기 때문에 내가 수생목해주듯 을목은 쫀다. 겁을 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원국의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도 먼저 갑목의 목적을, 이유를 봐라. 목적물이 있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정을 봐야겠죠. 사주 인수에서 병정. 인수는, 임수와 계수는 차가운 성질, 음의 기운입니다. 양이지만 음에 해당이 됩니다. 차갑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차가우니까 따뜻한 걸 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발음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인수는 병화, 태양의 기운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언제를 극을 받느냐? 인수의 물량이 많고 사주의 화기가 많을 때는 얘가 극을 받고 그럴 때는 충이라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수와 병화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수가 큰 대양이라면 바다라면 여기서 병화가 태양이 떠오르겠죠. 병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잘 구성이 될 때 대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수와 병화가 잘 구성이 될 때 가장 크게 화려하게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병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봅니다. 병화를 좋아해요. 정화는 뭐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싫어합니다. 정임합을 하지만 싫어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 임수가 정화를 좋아하느냐? 한겨울 너무나 냉기가 많을 때는 그때는 정화를 좋아하고, 그 외에는 임수가 정화를 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별로 반기질 않아요. 정임합하죠. 합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합하지만 임수는 정화를 합하고 오히려 자기가 근심 걱정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뭘 좋아하냐면 어떤 거냐,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 기토. 임수가 무토를 좋아하냐 싫어하느냐. 임수가 무토를 싫어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좋아질 때와 싫을 때. 임수가 무토를 좋아할 때가 있다. 좋아할 때가 있다. 그리고 아주 싫어할 때가 있다. 어떤 때 싫어하느냐? 임수의 물량이, 임수의 일간이 수의 기운 자체가 아주 약할 때, 약할 때 얘가 무토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가 임수가 화토의 기운 자체가 워낙 강해요. 뿌리가 꼬이고 힘이 없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여기에서 보면 병술에서 30에서 40세 사이에 술이 들어올 때 이때 이 사주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게 설명할 수 있겠죠. 왜 힘드냐? 왜 힘드냐? 얘가 물인데 화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또 건토가 들어오니, 토와 화의 기운이 강하니, 임수는 토가 많으면 수가 물이 막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토다수 색이 든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토다수색 막혀요. 물이 막히면은 자기의 형체가 없으니까 건강 이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강 이상이라 뇌가 아프고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10가지, 20가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가 많으면 뭐라고 그러냐? 화가 많으면 수가 증발된다 그랬어요. 화다수중. 화가 증발되면, 화가 많으면 수가 증발되니까 형체가 없어지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 있겠죠.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배우자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주변성 문제에서 빵 난다 이걸 얘기죠. 힘들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라고 부부 문제에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수는 무토를 두 가지로 나눠봐라. 사주에서 내가 물이 양이 적을 때 얘가 들어오면 그때가 이런 경우 병술 대원에서 엄청나게 극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얘를 반길 때는 어땠냐? 물이 많을 때는 반긴다 이걸 이야기했죠. 인자 이렇게 나오죠. 인자 이렇게 나오죠. 인자.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무토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무토가 들어와서 이 흘러가는 물인데 저수지를 막아주니, 초수지를 막아주니, 저수지로 만들어주니 얘는 보물의 창고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를 이 마음껏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드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괜찮다.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너는 관직이 좋다. 이걸 무토가 관직이니까. 돈도 많다. 관직 생활하면서도 직업의 기운 자체가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무토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나뉘어진다. 이게 토가. 수기운 자체가 많을 때는 그때는 수기운이 많을 때는 얘를 반긴다. 이걸 얘기해도 반긴다. 그 다음에 인수가 기토를 만날 때 이걸 얘기죠. 기토타김, 기토타김이 하는데 기토타김이 뭐냐 이거예요. 기토, 탁. 기토타김이에요. 기토타김. 기토가 탁해졌다. 왜? 인수를 만나서 탁해졌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어떤 때 얘를 인수가 물이 많을 때, 이렇게 물이 많을 때 얘가 오면 작살 나죠. 왜냐면 얘가 도와줘. 내가 토국수 해줄게 해놓고는 지가 오는 토국수는 그냥 지도 진흙벌 같은 건데 습토인데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기토가 있는데 적당하게 있는데 물이 많이 들으면은 물이 들어와서 얘를 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흙탕물로 만들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기토타김이 되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물에 의해서 탁수가 되니까 흙탕물이 되니까 형체가 좋지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 인수가 경금, 신금, 인수 다 이렇게 보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인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인수. 당연히 사주에서 보니까 미월에 태어났죠. 미월. 정관이죠. 정관격이죠. 정관. 관에 의해서 극을 받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임수는 깔딱깔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삶 자체가 산전과 수전을 겪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극을 받으니까.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옆에 있는 개수가 도와주느냐, 임수에게 도와주느냐, 못 도와준다. 이 말이 나도 죽겠다. 이 말이 형제들도.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열 형제, 동창생들 있어도 별 볼 일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임수에게서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를 일어서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얘가 의존하는 것은 임수에 여기 있는, 신 속에 있는 임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놈이 파괴될 때가 문제다. 이 말이 막히거나 이랬을 때. 막힐 때가 문제인데 여기서 술이 들어서 막아버렸다는 거죠. 여기 있는 수 기운 자체를. 그래서 작살 이렇게 이야기해줘. 작살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놈 혼자만 극하는 것이 아니라 얘 옆에 세력과 붙어가지고 얘 좀 극을 하니까 여기는 사주상으로는 정제 안에 관계된 글자죠. 이렇게 합을 해서 이렇게 쪼아대니까 이런 경우는 통변할 때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자 하나 아내 입장에서 바라볼 땐 당신은 허당이다. 이걸 해줘. 어떻게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냐. 내 남편은 헛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뭔가 한다고 하지만 끈기도 없고 하다가 말고 또 주먹구구를 하고 이러니까 내가 돌아버리겠다. 이걸 얘기죠.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내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지를 않는다. 전후 마누라는 아무 나에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혀 통해. 그러니까 상반되니까 뭐냐? 치고 받고 하자. 그래서 결국 뭐냐? 빠방 내가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의 대원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정화는 얘가 약간 힘들고 주는데 해가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해가. 자, 여기서 저한테 온 것이죠. 장사 하려고 한다. 크게 병술에서 아픔을 겪는데 아픔을 겪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검증해 보시고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이 돌아서 이 건투가 돌아서 건조하는 겨울이다. 물을 막으니까 얘가 이 현상을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줬죠. 이 현상을 겪었다. 아내와의 관계, 사업 모든 부분에서 힘들었겠죠.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서 해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반전되는 기운을 맞이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왜 반전되냐. 개수도 여기 임수도 개수도 해에 뿌리를 갖고 통근이 돌은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아, 세력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얘 세력이. 근데 얘 세력이 이 임수에게 도움을 주느냐 이걸 볼 수 있겠죠. 도움을 주느냐 안 주냐.
겨울철에 있다면 이렇게 임자라면은 겨울철에 들어왔다면 그 힘 자체가 약하나 한 여름철에 해수가 들어왔다면은 이때 임수는 아이고 반가운 손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굽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지니까. 지지니까 뭐냐?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다. 도움 세력이죠. 도움 세력. 자, 그러면 이 임수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누가 주변에서 어떤 일을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면 믿어도 됩니까? 안 믿어도 됩니까? 믿어라. 이걸 이야기해요. 믿어라. 괜찮다. 동업해도 괜찮습니까? 동업수는 아니다. 천간인데. 그러나 도와주는 세력이 나타난다. 그 사람은 믿어라. 제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받고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는 이때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괜찮다. 이제는 믿고 살아라. 문을 열고 맞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서 해가 들어오면서 임수가 뿌리를 갖고 도는데 이게 비견이라는 거죠. 비견인데 얘가 어떤 역할이냐. 비견은 형제와 동업자와 친구의 관계인데 얘가 딱 시라고 합을 해서 해미 합을 해갖고 내가 순대 목으로 갈게 이겠죠. 수생목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관 자체에 힘을 실어주고 밑 속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 재성 이 안에 암장되어 있는 거, 여기 전체를 얘가 해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또 물 공급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수생목을 공급을 해줘요. 물을 공급해주니 이 흙 가물었던 흙도 물이 들어가니까 싹이 돋아날 수 있다 이걸 잡이죠. 밑 속에는 을목이 돋아날 수가 있고 오 이렇게 헐떡헐떡 더운 상황에서 물을 주니까 시원하다 할 수 있고 해미 합을 하니까 뭐냐 물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건요. 얘는 극도 하면서 하지만 그래서 어느 자리는 연월 씨 신은 뭐냐 직장 자리고 사업장 자리다. 그리고 사업장 자리가 문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장사해도 괜찮냐 할 때 여기서 나온 게 오케이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해봐라 이거지. 근데 전체 대원을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딱 이 정의 대원밖에 없어요. 작아도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앞으로 향후 5, 6년 정도는 인생에서 죽었다고 이 시기를 돌봐라.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한번 모든 정열, 모든 힘을 쏟아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 밤낮 주야로 가르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움 세력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천간에 있는 애들이, 천간의 임수, 개수들이 지지에서,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자기 세력을 만났기 때문에 어째 은혜 살아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때는 형제들을 십실반 도와줄게 하겠죠. 내가 돈은 못 도와줘도 내가 잠깐이라도 가서 설거지라도 아니면 어떤 일이라도 도와주겠다 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 세력이 생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봐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일간에서 임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일간의 특성만 잘 이해를 하시라 돌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주를 얼마든지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답변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자 했을 때 여기서 동업 문제를 질문했을 때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지요. 여자를 만나는 것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질문이 들어온다면 오케이 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어떤 유형의 여자를 만나는 게 좋다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 이 영상을 올리면 지금 이분 바로 보실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겁먹지 말고 하라. 아픔 많이 겪은 건 여기서 다 이해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놀고 여기에서도 그냥 우유부단하고 넘어가면 언제 인생에서 어느 시기에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언제 한번 대박치거나 아니면 언제 그 기회를 잡아서 치고 나가겠나. 나중에 이 나이 먹어서 이때는 더욱더 힘들다. 칠 수가 없다. 지금 딱 신이 준 하나님이 준 부처님이 준 한 번의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을 보면 특성에 대한 것이 이해가 완전하게 된다면 대원의 흐름에서 탁 보고 아, 이 사주가 어떻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잘 이해하라. 일간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어야 돼. 얘를 가지고 마음껏 양념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얘를 가지고 마음껏
마음과 어떤 첨가에서 어떤 글자 어떤 게 들어온다 해도 어떤 거 연관이 있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 그렇지 않으면 천년만년 해도 헤맬 것이다. 사주만 들이면 새까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